54호입니다. 자, 이 종목은 55호 종목하고 똑같은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더 설명은 추가로 드리고 싶진 않고요. 자, 이제 이 종목이 이제 28,000원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해야 되는데, 돌파 시도를 못하면 하방 압박을 단기에 좀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포트폴리오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 한 주라도 조금이라도 담가놓고 우량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, 주가의 흐름을 한번 유심있게 지켜보실 분은 이 종목을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. 자, 이런 종목은 코스피 종목은 변동폭이 많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 나는 코스피 종목 안 들어갈 거야 그러면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.